운전을 시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운전강사 슈리입니다. 반갑습니다.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퇴근길에 잠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좀 켰습니다. 아,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. 뉴스에 막 한파주의보도 뜨고 이랬는데 요즘 뭐 목감기, 감기가 유행이라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. 감기 조심하세요.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오늘은 히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. 이제 겨울이 되면 여러분들 다들 히터 트시죠, 그죠? 예, 추우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동 걸고 이제 히터 트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히터는 사용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좀 있습니다. 자, 히터를 시동 걸자마자 우리가 히터를 틀면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바로 나올 수 있겠지만은 내연기관차는 히터를 튼다고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. 그래서 춥다고 바로 히터 트시지 마시고요. 냉각수 온도가 좀 올라가면 트셔야 됩니다. 여기 보면 수온 온도 게이지가 있습니다. 수온 온도 게이지가 한 칸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보통 시동 걸고 주행을 하면 한 5분 정도 시간 지나면 수온 게이지가 올라옵니다. 그때 이제 히터를 트시면 됩니다. 그리고 히터를 트실 때 겨울에는 이제 바깥 공기가 되게 차갑죠, 그죠? 추운 상태에서 우리가 히터를 너무 하이까지 올려버리면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같이 충돌하다 보면 윈드실드, 프런트 윈드 및 전면에 김서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안전 운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겠죠, 그죠?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보통 적정 온도 한 24도 정도 우리가 옷을 입었기 때문에 겨울철 따뜻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뭐 반팔로 운전하는 게 아니니까 24도 정도로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히터는 이제 우리 차에 이제 부동액 냉각수라는 게 이제 들어가는데요. 그게 이제 엔진을 식히면서 이 냉각수가 순환을 합니다. 순환을 하면은 뜨거워졌다 식었다 뜨거워졌다 식었다 하면서 엔진을 식히게 됩니다. 그 뜨거워진 냉각수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히터 코어라는 게 있습니다. 거기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바람을 틀면 이 뜨거운 바람이 따뜻한 바람이 들어오는 건데 처음에 히터를 트실 때 우리가 전면부 우리 얼굴로 바로 바람을 맞으면 기관지에도 안 좋고 그리고 피부에도 안 좋아요. 제가 피부가 안 좋은 이유가 대학 다닐 때 차 안에서 히터 틀고 잠을 많이 자서 그렇습니다. 그래서 어떤 연예인분들은 일부러 히터를 안 틀고 다니신다는 분들도 계시네요.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. 피부에는 이제 보습 효과 우리 수분이 있어야 되는데 히터는 이 수분을 다 날려버려요. 그래서 피부에 안 좋기 때문에 얼굴 쪽으로 쏘지 마시고 발이나 프론트 윈도 쪽으로 약하게 적정 온도로 트시는 게 좋습니다. 이 히터는 내부에 공기를 들어오게 하는 외기 순환 모드가 있고요. 그다음에 외부 공기 못 들어오게 하는 내부 순환 모드가 있습니다. 보통 이제 여기 이제 불을 들어오면 이제 내부 순환 모드라서 그냥 안에만 따뜻하고 바깥에 공기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. 이걸 이제 끄면 이제 바깥에 공기가 들어오게 외기 순환 모드로 바뀝니다. 근데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히터를 틀게 되면 졸리죠, 많이. 보통 한 30분 정도 계속 틀어놓으면은 틀고 환기도 안 시키면 졸음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적어도 30분 이후에는 한 3분 정도는 외기 순환 모드를 돌리셔가지고 외부에 공기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아니면 창문을 한 3분 정도 이렇게 열으셔가지고 하는데 운전석 창문만 열면은 이 바람이 들어와서 내 머리가 다 헝클어지죠, 그죠?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 조수석에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운전석 뒤쪽에 창문을 열어서 공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져나가게끔 들어오고 나가게끔 해줍니다.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조수석 창문 그 다음에 운전석 뒷자리에 창문을 열어가지고 윈도를 열어가지고 순환을 좀 시킵니다. 한 30분에 한 번 정도는요. 그리고 이제 외기 순환 모드를 하게 되면 또 앞에 디젤차가 있거나 이러면은 또 매연이 들어오고 또 에어 필터가 또 수명이 다 되면 또 매캐한 냄새가 나고 또 몸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 우리 요즘 차들은 이렇게 에어 필터 이렇게 수명 양호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. 몇 프로나 맞는지 보시고 수명이 별로 안 남았다면 꼭 겨울철에 체인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퇴근길 히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
어떻게 히터 여러분들 도움 좀 되셨나요? 그래서 히터 틀실 때 특히 여성분들은 이 피부 건강 생각하셔야 되니까 얼굴에 직접적으로 쏘지 마시고 송풍구를 밑으로 낮추거나 내리거나 바깥쪽으로 하거나 아니면 발 쪽으로 아니면 윈드실드 위쪽으로 프론트 쪽으로 바람을 트시고 그리고 졸음운전 할 수 있으니까 30분에 한 번씩 3분 정도는 꼭 환기 실내 환기나 외기 순환 모드로 좀 전환하셔가지고 졸음도 쫓으시고 안전운전 방운전 하시고 피부 건강도 해치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네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또 주제 가지고 또 여러분들하고도 소통하면서 주행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슈리였습니다. 여러분들 행복하세요.